재미있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육적으로 잘 살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7%밖에 없고 부모가 고생을 하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예, 알맞은 가난은 얼마나 최고의 교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일을 갈고 돈을 법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언인데 최고의 유언은 유다처럼 내 죄를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언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 힘들어도 각자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경계를 지킬 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경계를 넘어가면 해롭게 합니다. 지난번 최고의 유언을 해준 4명을 제외한 8명의 은사를 경계를 지킬 때와 넘어갈 때로 각인의 분량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하는 은사 스불론입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이 무슨 축복인가 했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대부분 평범한 교인들로 구성되기에 이렇게 잘 거할 수 있는 교인이 없으면 존립 기반이 흔들립니다. 요동치 않고 정해진 지경에 거해주는 것이 얼마나 은사인지 모릅니다. 한 절에 쓱 지나가는 축복 같지 않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교회만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은사야. 그리고 굉장히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는다고 늘 말하는 축복이 바로 스불론의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해변에 배가 메어 있으면요 언제나 망망대해로 나갈 수 있는 이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경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스불론에게 할당된 땅은 베들레헴 근처 내륙의 땅인데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변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상업적 동기에서 애초에 분배받은 땅을 떠났다는 사실을 본다면 야곱이 미리 알고 이것을 예언했으니까 약간 비난에 가까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돈이 좋아서 해변에 갔지만 그래도 시돈까지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시돈을 넘어가면 안 된다. 어? 여기까지다. 여기? 예,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이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후한 선물 이미 받았는데 더 많이 가져서 더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시돈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자짐의 나귀 은사 이사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 섬기리로다. 건장한 나귀가 꿇어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약간은 모자라 보이지만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아무 곳이나 꿇어앉습니다. 다른 사람이 짐을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령도 안 부리고 또 오직할 정도로 손해를 감수하고 남이 놀려도 놀리는 줄도 모르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옆에서 아무리 성질을 부려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가 한숨 자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자체가 남을 세워주는 은사가 됩니다. 어제 주인 하다가 오늘 종이 되어도 상처가 없어요. 오 케발이 좋아 좋아. 이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불론보다 두 절이나 차지합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맛 나오는 거죠. 이사갈 같은 사람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는 것이
아무리 심각해도 놓을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끼고 논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이번 주일에 놀러 안 가요? 외식 좀 합시다. 누가 콘도 좀 안 빌려주나? 밤낮 1년 12달 MT다 바람 쐰다 그냥 놀러 갈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꾸물거리고 뒤로 미루고 완고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떤 것으로도 이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어. 평소에는 아주 그 행복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자기 일과 조직에 아주 만족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으면 무척 조급해하고 짜증내다가 그것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방식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처럼 자기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사갈처럼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면 하루아침에 주인에서 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은사 뱀인 단입니다.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라헬의 종인 빌하의 소생으로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마다 심판을 잘합니다. 이런 단지파는 규모가 작아도 이스라엘을 너무 정의롭게 판단해서 한 지파의 구실을 톡톡히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얼마나 결정이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밤낮 잠만 자는 이사갈이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가 탄력을 받습니다. But 그러나 17절 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쇳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나 이제 뱀의 특성이 몰래 측면 공격을 해서 치명적인 도구로 죽이는 것이죠. 예, 판단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월권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받아놓고 초점에서 벗어난 순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다는 122 성읍을 다 우직하게 정복을 했는데 이제 그 단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할당해 준 성읍을 쳐다도 안 본 거예요. 단이 어떻게 넘어갔는가 하면 그 여호수아가 할당해 준 성읍을 쳐다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주민을 갑자기 마구 약탈하고 정복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을 정복한 것이라고 부르짖었어요. 예, 진짜 말도 안 되게 넘어갔어요.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복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도 못 살 것 같은데 예, 그걸 버리고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내 남편 다 꼴보기 싫어서 이제 떠나는 거죠. 예, 결국 단지파가 취한 라이스 성읍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단은 넘어가도 한참 넘어갔어요. 단 같은 사람은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추격하는 은사 가시입니다. 19절입니다. 가스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가스는 늘 추격을 합니다. 왜 추격을 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수기에서 르벤과 므낫세 가치파는 너무나 서편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푸른 초장 예, 있는 그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서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분배받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은 딴 사람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열강이 침을 흘리는 곳이 되었어요. 날마다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받으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추격합니다. 공동체에는 어쨌든 추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선 이런 사람을 적극적이라고 하고 또 유능해 보이며 자신감 넘치는 인물로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갓을 이야기하는 이 19절은 여섯 단어 중에 네 단어가 괴롭히다, 약탈하다, 어근인데 이 어근에서 변한 것입니다. 갓처럼 추격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경계를 넘어가면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외부적인 성취와 업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늘 공격을 받고 해야 하니 강박관념으로 일 중독이 됩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려는 욕구가 지나치면 거짓과 기만에 취약해집니다. 오늘 갈 길이 바빠가지고 일일이 제가 저기 한 달락씩 적용을 좀 못하겠어요. 예. 그래도 여덟 그 지파를 다 해야 되니까 예, 지루해도 좀 들으세요. 예. 뭐, 뭐 또 지루하겠어요. 제가 말을 하는데. 그렇죠? 네. 예, 이 네 지파를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스불론처럼 예, 이렇게 평범하게 거하다가 경계를 넘어서고 잇사갈처럼 낮아지다가 쉴 곳을 찾아 헤매이고 단처럼 심판하다가 월권을 하고 추격하는 중에 일중독이 되는 이런 은사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예, 다섯 번째는 예, 조금 말이 어렵지만 공개하는 은사 아셀입니다.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음식 잘해서 대접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지요, 그죠? 우리 목장 예배 다 밥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러지요? 예. 오직 그 재미 때문에 가는데 그래서 그 은사가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배우자감을 만났는데 나는 일식, 중국식 뭐 전부 다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와우! 그래서 금세 합격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요새 이쁜 거 다 소용이 없어. 밥 잘해줘야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밥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아주 목장 예배하는데 이 젊은 새댁이 있는 집에 가면 우리 다 괴로워요. 예, 정말 밥을 안 해요. 그래서 남자 신랑들이 제발 목사님이 설교 때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밥을 좀 하라고. 예, 그 다음에 목장 예배 때 밥을 좀 하라고. 밥을 좀 하기 바래요. 하여튼 뭘 갖다 놓든지 하세요. 밥하고 밥, 김치하고 그냥 콩나물국 하나 딱 끓여놓고 일식삼찬. 아셨죠? 예, 그래도 밥을 하세요. 그럼 밥했다고 우리가 막 칭찬을 해주시고 목장에서 행가래를 쳐주세요. 오, 밥했냐고 이래가면서. 예, 밥은 전기밥솥이 하는데 뭐 이렇게 못해요. 예. 해까지 오기로 해서 밥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밥을 다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그냥 목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너무 기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밥을 해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더군다나 음식을 이렇게 잘하니까 막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또 but 나오죠, but. 예. 그러나 아셀처럼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음식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그러면 봉사 중독이 되어서 예배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지파나 아셀지파는 나중에 드보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어요. 자기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 예배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김장김치 담그고 또 이 꽃꽂이를 해놓고는 그러고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그거 감상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내 김치 어땠어요? 오늘 꽃꽂이는 멋있었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 평판에 신경 쓰느라고 예, 이제 봐도 예배가 안 들어오고 사람들 만나도 그 얘기 물어보느라고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김치 만들려고 젓갈 사러 저기 어디 전라도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놓쳐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장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아셀처럼 한 절에 쓱 지나갑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자기 은사를 넘어서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납달리 암사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는 좋은 소리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문자적으로도 찬양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납달리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와, 또 나오죠. 그런데 첩인 빌할 소생 납달리는 아버지가 야곱의 첫 아들 르벤하고 통관을 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별이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애수에 젖은 소야곡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면서 찬양을 할 때 너무 아름답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할 땐 좋은데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박수를 쳐주니 항상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찬양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믿음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이 박수 받는 게 얼마나 독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언제나 특별하고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기보다는 본인이 대단히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바란다고 생각하니까 경계를 넘어가며 이제 찬양이 아닌 노래를 합니다. 예, 특징을 아시겠죠? 예, 정말 저희 언니 목소리 다 버렸는데 그렇게 평생에 선교지에서 보내고 와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목소리도 좀 그래도 그날은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언니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예, 전부 다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보여주는 식물의 은사 요셉입니다. 2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보여줄 것이 많은지 다섯 절이나 유다하고 똑같이 다섯 절이나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이름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뜻이고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된 것 같아서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요셉은 우리 유다는 처음부터 이름이 찬양하답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이 이래요. 요셉은 적용을 잘해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자와 나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종류와 장르와 레벨이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이제 사자, 이리, 나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물질로 표현해서 해변, 물의 끓음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종류와 장르와 레벨이 완전히 다른 식물로 표현을 했어요. 가지를 담장 넘어 들이우면서 우리가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고상한 축복으로 레벨이 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축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반드시 보여지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재벌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야, 예수 잘 믿더니 과연 재벌이 되었어 이러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유다의 찬양도 있지만 반드시 요셉의 형통도 필요합니다. 이 역할 모델인 거예요. 예, 그런데 but 또 있죠, 그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로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아서 존재 자체가 여러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도리어 이런 복이 고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은 나는 할 수 있다인데 자만심은 나는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개인의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을 때 자만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훗날에 보면 방종한 삶에 빠지고 요셉 집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함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왔어요. 물어뜯는 1위 인사 베냐민, 1위의 은사 베냐민입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1위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나 물어뜯어도 저녁에는 나누니까 이런 무리가 있으면 교회가 일이 됩니다. 언제나 물어뜯어서 다 데려다 앉혀놓습니다. 전도를 해도 지는 법이 없고 그래서 교회 다 필요합니다. 베냐민이 경계를 잘 지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사로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봐! 또 나오죠.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도 제일 강한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남북으로 막아주고 있어서 이방인의 침략을 덜 받는 곳이었어요. 여기처럼 안전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없고 약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감사해야 될 텐데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줄 줄을 모르며 물어뜯는 이리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쉽습니다.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섬김같이 날마다 물어다 놓고 데려다 놓고 이러는 것 같아도 이기심으로 한 것들은 공동체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예.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도왕을 뽑으니까 몇 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과 예, 정말 구원 때문에 한 것은 나중에 표가 나죠. 그런데 이기심을 합리화하고 숨기려 할수록 신앙생활이 피폐해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나눔을 보니까 딸과 친한 친구가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속이 상했다 이러고 나눔을 했어요. 겉으로는 잘 되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났다. 또 아들과 동갑인 언니의 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시기가 나더라.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왜 고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나는 시기장애, 질투장애가 있는 것 같다. 기도 이런 걸 목장에서 나누는 게 어디어요? 그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밥맛이잖아요, 그죠? 보면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시기가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말하면은 그 날부터 좀 귀여워지잖아요. 나는 시기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맨날 우멍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우리 말도 하기 싫어요, 그죠? 이거 알고 가는 거 모르고 가는 게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여덟 가지를 해보면은 이제 복음은 경계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동서남북 경계를 딱 정해주셨는데 부족해도 넘쳐도 안 됩니다. 부족하면 사명을 못한 것이고 넘치면 사명을 넘어간 것입니다. 복음은 경계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또 네 가지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아셀처럼 공개하다가 봉사 중독이 되며 납달리처럼 찬양을 하다가 노래를 하며 요셉처럼 무성한 복을 보여주다가 교만해지며 베냐민처럼 잘 나누다가 물어뜯는 은사 중에는 어떤 은사인가요? 이번 주일은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지파인가 여덟 가지 지파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변에 가는 스불론인가?
늘 쉴 곳을 좋아하는 이사갈인가, 또 이제 맨날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단지파인가, 뭐 물어뜯는 일인가, 보여주는 요셉인가, 이렇게 추격하는 가신가.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징을 하나 이제 자기가 정하세요. 그렇게 나는 요셉 있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얼마나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오늘 길어요. 결론적으로요. 이 각인의 그 분량대로 축복을 받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축복의 비결입니다. 회개가 축복의 비결이에요. 각인의 축복은 회개해야 그 은사를 쓰임받습니다. 이 지파들 중에 제일 많이 경계를 넘어간 두 지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첫째 단지파입니다. 단은 태생부터 야곱의 첩 빌하의 자식으로 억울하게 태어났습니다. 눈치 보며 살다 보니 아무 죄책감 없이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상황들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화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옳고 그름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자기 입장에 유익한 것을 쫓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떠나 마음대로 금송아지 섬기고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것처럼 야곱도 단에 대해서 예견을 했다고 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 기가 막힌 자식 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만이 구원인데 단은 여호와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계를 넘어갔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내 자식이 구원되지 못할 확률이 12분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이 넘어 저기 그 구원되지 못할 확률이 돼서 이 사람은 이제 빠졌어요. 열두 지파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도 결국은 이 단지파는 구원되지 못했어요. 야곱의 기도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12분지 1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가는 지파가 또 있으니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 지파는 단지파랑 똑같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과 진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요셉은 마지막 분별도 그러했지만 결혼도 요셉은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온 지방의 제사장, 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도 이 최고 제사장, 그 애굽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카 했습니다. 아주 요셉은 애굽인인 거예요. 완전 거기 귀화했어요. 총리가 됐어요. 뭐 그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꿨어요. 그 신이 말씀하신다 뭐 그런 뜻으로 이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24절의 야곱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 나의 정말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 이 목자 때문에, 영어로 because of shepherd, 그러니까 정말 목자 때문에, 그 전능자이신 목자 때문에 그 손을 힘입어서 요셉의 팔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26절에도 네 아버지 야곱의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너를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잘 들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을 축복했어요.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직접 길러가셨다고, 업어서 직접 길러가셨다고, 내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게 유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다에게는 규가 홀이 너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움킨 것을 찢는 너는 사자라 그러면서 아들이라도 유다는 막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보듯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 자체니까, 예수님의 조상이니까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보이는 복을 다 주어도 뭔가 2% 부족해서 막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보이는 복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거절했어요. 형들이 다 죽이려고 해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재산으로 베풀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어도 보이지 않는 영적 복은 복을 시들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복까지 대단하게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품이 어찌나 좋은지. 그러니까 야곱도 분별을 못했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요셉은 깨끗하게 살아서 그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진짜 마지막 축복은요,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이 이렇게 요셉을 축복할 수 있고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죽기 전까지 야곱을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 얘가 세상에서만 옳다 여김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있는 정성 없는 정성으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되게 집안도 대단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다같이 찌질한 지파가 믿음이 좋다는 말에 인정을 안 하고 영적인 복을 명예와 지위 등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도 진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 요셉 설명을 합니다.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서에서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딱 나온 사리가 어찌하여 우리 요셉 자손에게 한 분깃만 주냐고 불평을 했어요. 그게 적으면 스스로 개척을 하라 그러니까 그 땅도 너무 작다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못 간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때 유다지파의 갈렙은 아무도 안 가려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내 나이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 안 하는 화장실 청소 세팅 봉사를 내 역할, 내 책임으로 여기는데 그것을 보고도 요셉 자손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했는데 저 찌질한 것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득권을 가진 요셉 자손이 불평을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영향을 받아 전부 다 지체하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요셉 자손은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에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이들에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계속 자만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먹여 살렸어. 내가 형 먹여 살렸어. 나는 언제나 대접을 받아야 돼. 이거. 예. 그러더니 이제 거기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수아를 지나 열왕기 시대에 이르러 솔로몬 왕 시절엔 바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우선 여로보암이 다윗 지파에 그 남유다를 대적해서, 예수님이 오는 지파 아니에요? 대적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얼마나 요셉 지파가 영향을 끼치는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합세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시대를 초월해서 요셉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치면을 많이 할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보니까 거긴 성소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대신에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 보고 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 이제 금송아지 숭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 후손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니라 바로 내 조국 북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가 가장 힘들어한 족속이 바로 내 고향 족속 북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바로의 총리를 했지만 그건 이방 나라의 총리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가서 재벌하면서 그 약간의 돈으로 도운 건데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장본인이 이 요셉 지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이 사라졌는가 했어요. 예.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유다 지파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침받은 열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브라임 므낫세는 없어지고 맨 마지막 턱걸이로 꼴찌로 요셉과 베냐민이 입성을 합니다. 단지파는 결국 빠졌지만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기근으로부터 구한 공로가 있으니 계속 괴롭혔어도 계시록에서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정말 남을 도운 것은 하나님께 꼬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니다. 유다는 성경에서 이 유다 지파는요 38장에 한번 회개한 이후에 지파 계수할 때마다 언제나 1등으로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이때 이후로 사라졌다가 성경에서 존재를 감추고 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입성하게 된 것은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과 요셉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만큼 경계를 넘어가서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다른 지파는 한 줄에 쓱 지나갔지만 그런 지파는 공동체를 위협하지는 않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다는 우상 숭배로 지경을 완전히 이탈했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요셉입니다. 공동체를 나가지도 않고 교회 주인으로 너무나 세력을 행사하면서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저는 무시를 잘 받아서 이런 게 잘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을 볼 때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보이는 복을 다 받는 것을 좋게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한 절에 쓱 지나가고 요셉은 다섯 절, 유다도 다섯 절이지만 마지막 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구원받은 수는 다 똑같이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으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어떤 은사를 가진 자나 똑같이 입성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찌질한 유다나 훌륭한 요셉이나 똑같이 입성을 하는데 요셉이 약간 부끄러운 턱걸이 입성을 하더라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스불론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제발 요셉을 부러워하면서 가지는 말자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나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열두지파의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둘 중에 하나의 은사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거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난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역할이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다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안 좋은 역할이지만 그래서 평생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한 후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역할이지만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역할 모델로 주셨어요. 요셉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역할들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하다도 좋지만 유다의 찬송하다는 비교할 수 없는 회개 후에 찾아오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보다는 찬송하다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죠. 각인의 분량대로 주신 우리의 은사는 회개 전에는 공동체를 해롭게 하다가 회개 후에는 그 누구도 유익하게 합니다. 공동체에는 회개 전과 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회개까지 이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한 성도들은 당연히 또 다른 성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를 부르짖으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고난이라 자꾸 얘기를 하면 이건 아직 내가 회개가 안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면 유다처럼 말없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세 은사 이거 살펴보면 그게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가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되려면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나의 은사는 회개만 하면 최고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요원입니다. 그래서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사는 회개 전입니까? 회개 후입니까? 열두 지파 중에 첩의 자식도 많고 편애도 받고 모두 억울하게 살아서 한이 많습니다. 한이 회개적이면 회개 전이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회개 후이면 유익하게 합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모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지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작은 이모부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경찰서에서 죄도 없는데 왜 나를 넣었냐고 항의하시다가 조용히 하라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맞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시신도 안 주겠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모르고 사인했는데 그게 합의였습니다. 그때 보호자이시던 할아버지가 원치 않게 사인을 하시고 그들이 준 돈을 받고 유아미화 하셨는데 나중에 아신 거죠. 고등학교 때 그 사실을 알고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님이 대학 올라가며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께 따지며 그 더럽고 치사한 돈을 왜 받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충격에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을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원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 고모도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찌 되려는지 쑥대밭이 되니까 결혼 22년 동안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들 교회 목장에 와서 오픈을 하니까 너무 처절해졌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날 피해자 가해자 이 성경 본문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했지만 어디서 막혔냐 하면 요셉은 죽어라고 베냐민만 끼고 돌고 근데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지 못한 유다 형이 요셉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다는 것인데 화해를 하려면 피해자 가해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나눔입니다. 저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살아왔지 어떻게 가해자 입장이 되냐 이거죠. 저는 설교 중간에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대상도 경찰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집단 구타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 고민하고 목장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목장 식구들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목사님은 오래 사실 거라고 했어요. 그때만큼 미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래서 오래 삽니다. 자, 이 나눔을 듣고 제가 초원님이 처방한 거를 제가 수요일날에도 소요일날에 처방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초원님이 처방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아내가
예, 이분 의사세요. 집을 나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었고 아이들도 버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혼하고 재혼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얘가 죄를 짓다가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 남자가 1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혼하고 그 죄를 벗어나라는 말씀이셨어요. 누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우리 성도가 그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보복, 가해, 피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 가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느껴지지만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선택론입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화가 나시고 힘드시겠지만 성령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저나 목자님이나 부목자님 모두 천국 가길 원하십니다. 제일 바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힘들었을 때 정말 목장 식구들의 기도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고민과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술 사러 편의점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건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바로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이 전화가 나를 살리네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난 일주일간 제 자신이 가만히 보니 서서히 가해자라는 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찰님이 정말 채울 못해주는 목자나 권찰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 이 목장 공동체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채울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힘드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합니다. 이 회개하신 초원님 또 회개하신 목자님 부부가 아직도 억울한 부목자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각인의 분량대로의 나눔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은 장차 받을 환난인데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환난인지 모릅니다. 은사의 경계를 지키고 각인의 분량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그 모든 은사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회개를 해야 이 은사가 쓰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망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셉처럼 만사형통하리지만은 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유다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갈피를 당하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피를 당하도록 예수님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생명 허나 귀하나 나의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만큼만 냉정하고 똑똑하게 분별하면서 내 스스로를 직시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회개전이 아니라 회개 후에 은사가 돼서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용통합니다. 그러나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이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은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 주신 자나 다섯 달란트 주신 자나 똑같은데, 한 달란트는 땅속에 감추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한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스불론이나 요셉이나 유다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은 남편 아내 섬기느라고 힘들고, 저는 여러분 섬기느라고 똑같이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데, 일상 하루 종일 24시간을 생각하면 누가 덜 힘들고 안 힘들고가 전혀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은사를 비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은 시부모님 섬기느라고 힘들고 남편 자녀 섬기느라고 너무나도 회개하고 가는 것과, 또 제가 이렇게 만 명을 섬긴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날마다 저희들은 경계를 넘어가서 비교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으로 아버지는 결국은 다른 경계를 넘어가서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회개 전과 후에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에서 바람잘 날이 없이 가는 것이 오늘 있어야 될 일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을 애통하고 끌고 가는, 이끌며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사가 좋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회개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안 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우리 옆에 다 있습니다. 내 속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요셉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유다처럼 화해자로서 중재자로서 생색을 내지 말고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내 모든 식구 요셉이 같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 자리를 잘 알고 경계를 잘 지키며 그렇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할 수 있는, 또 축복받을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효도와 아버지님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말씀의 의거에서 되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를 잘 알고 주제를 잘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